한가음식 연구소 근처에 있는 연못입니다. 연잎도 많고 연밥도 많이 연그렀죠. 요즘이 연잎밥 먹는 시기랍니다. 연은 잎은 물론 뿌리와 꽃, 씨앗을 다 먹을 수 있는 약초이자 다양한 요리 재료예요. 연잎밥을 만들어 볼게요. 파랗고 싱싱한 연잎을 다양한 크기로 따와서 씻었습니다. 작은 잎은 동그란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큰 잎은 두서너 등분을 해야 합니다. 잎이 깨지지 않게 가위로 자르고 중심 부분을 도려냅니다. 큰 냄비에 물을 끓여서 소금 한 큰술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손질한 연잎을 두세 장씩 넣어서 데쳐냅니다. 숨이 살짝 죽으면 건져내서 식히세요. 이제 잡곡밥을 지을 건데요. 이건 카무트인데요. 3분의 1 컵을 씻어서 3시간 정도 불린 거예요. 그리고 보리쌀 3분의 1컵도 씻어서 불렸고요. 이건 서리태 3분의 1컵을 불렸습니다. 호랑이 콩은 냉동 보관했던 건데요. 2분의 1컵입니다. 그리고 씻어서 건진 붉은 팥 2분의 1컵이에요. 지금 삶을 거예요. 이건 찹쌀 4컵을 씻어서 불렸습니다. 모든 잡곡은 3시간 이상 불려야 부드럽게 쪄집니다. 작은 냄비에 2컵 정도의 물을 넣고 끓으면 씻은 팥을 우르르 데쳐냅니다. 쓰고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삶아야 하는데요. 물 3컵을 붓고 센 불로 끓입니다. 이때 소금 한 작은술을 더해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중간 약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푹 끓여 익힙니다. 이때 팥은 불리지 않아야 고운 빛깔의 삶은 팥과 팥물을 얻을 수 있어요. 팥이 똘똘하게 잘 삶아지고 팥물이 3분의 2컵 정도 남았을 때 팥을 망채에 걸러냅니다. 이때 남은 팥물은 찰밥의 고운 빛깔을 내고 간을 맞추는 데 사용합니다. 이제 찹쌀을 큰 볼에 쏟고 준비한 잡곡을 더합니다. 보리쌀, 카무트, 서리태, 호랑이콩, 삶은 팥을 더해서 골고루 섞습니다. 아까 연잎 데친 물에 찜질을 얹어 젖은 면보자기를 깔고 섞은 국물을 얹어서 찝니다. 면보자기가 지저분해 보이죠? 팥물과 콩물이 들어서 그래요. 20분간 센 불로 찌세요. 밥을 찔 동안에 밤, 대추, 연자육을 손질합니다. 깐밤 한 컵은 은행알 정도로 썰고 대추 한 컵은 씨를 빼내고 서너 등분하여 썹니다. 연밥은 연한 것을 골라야 연자육 빼기가 쉬워요. 이렇게 씨앗을 살살 건드려 떨어뜨린 후에 쏟으면 이렇게 우르르 쏟아집니다. 껍질이 연하니까 칼로 벗겨도 된답니다. 검은색 껍질을 벗기면 땅콩 같은 연자육이 이렇게 나와요. 반컵 정도가 됐으니 뜨거운 물을 부어서 떫은 맛의 속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연자육의 속중심에는 초록색의 배아가 있어요. 쓴맛이 나니 이것은 빼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자육은 이미 껍질이 벗겨진 상태예요. 마른 연자육인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불려서 쓰면 됩니다. 물론 배아는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반을 갈라서 배알을 빼고 속껍질을 다 벗겼어요. 그새 밥이 다 쪄졌어요. 다시 볼에 쏟고 아까 걸러둔 팥물을 이때 구워서 비벼둡니다. 곡물이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많은 팥물을 다 흡수해서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밤, 대추, 연자육을 더해서 고루 섞으세요. 그리고 150g 정도씩 밥그릇에 담아 꾹꾹 누른 후에 펼쳐둔 연잎 위에 놓고 싸면 됩니다. 연잎에는 미리 물을 조금씩 발라두는 것이 팁입니다. 그래야 밥을 찐 후에 달라붙지 않아요. 이렇게 야무지게 싸야 합니다. 이번에는 잘라진 연잎으로 뒤집어서 싸볼게요. 물 바른 연잎에 밥을 쏟고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싸세요. 밥의 양은 1인분 양으로 더 적거나 많아도 괜찮아요. 윗면이 거치되게 싸니까 빛깔이 예쁘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싸서 찜통에 물이 끓을 때 얹어서 20분간 센 불로 찝니다. 다 되었어요. 맛을 보기 위해 한 개를 꺼냈어요. 산지에서 바로 구한 연잎, 연자육으로 만들었으니 맛도 훨씬 좋을 듯 하지요. 한번 만들 때 여러 개를 만들어서 포장해서 냉동시켜 두었다가 생각날 때 데워 먹어도 좋아요. 잎을 펴서 모양을 잡고 이렇게 담아봤어요. 맛을 볼게요. 연잎에는 캐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연자육은 밤처럼 정말 맛있어요. 연자육은 다양한 영양분을 함유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찰밥도 팥물에 간이 배어서 구수하고 쫄깃쫄깃 찰지고 맛있어요. 잡곡류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잎밥은 연잎의 수확기인 요즘에 더 향긋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재료의 변화는 무궁무진하니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반가음식연구소에 큰 힘이 됩니다.